성폭행 피해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알게 된 고모. 남자친구가 일하는 버스 터미널까지 쫓아와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 합니다. 자식은 가만히 없대.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아, 그거 안 되잖아. 이게 우리 처부잖아. 그거 안 되지. 내가 그럼 어쩌래요?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를 돌봐준다던 고모 부부의 숨겨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일주일 뒤 아버지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고모 부부의 방해 때문에 숨어 지나야 했다는 유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. 바로 고모부가 성폭행범이라는 겁니다. 모텔 데리고 왔냐고요? 그거 갔다 와서 모텔 그거 맞아요 진짜로? 이게 내가 한 게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. 아니 그거 인정 안 하고요. 안 했나 보니까 그 인정하시는 거냐고요. 이게 그게 왜 그러면 이게 뭐 시끄럽게 하지 말라니까 우리 집에 만나라고 그 얘기 했다니까. 왜 저 시끄럽게 했어. 이게 말해 맞아. 이게 저 만나서 얘기해. 고모부가 유진 씨를 성폭행한 진범으로 밝혀진 상황. 고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봐야 했습니다. 씨한테 이제 뭐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거짓말 같은 소리를 갔더니 그것들 같은 무거지를 내가 지금 지금. 조카분께서 법정 나가가지고 이제 증언하기 직전에 전화 씨랑 통화하면서 절대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나요? 전화도 안 했다니까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어요.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말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. 이대로 밀어붙여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? 한 번도. 그렇다면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은 알고 있었을까? 그것도 몰랐어요. 몰랐고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지연님들이 좋아했는가 봐. 나는 지금 불행 하나 죽었는 것이 둘이 좋아해서 좋아했어요. 근데 내가 볼 때 좋아했어. 나한테 전혀 말도 안 하고 인연이 말도 안 하고 지가 당했으면 나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야. 지가 나를 고모로 생각하고 고모가 이래 고모가 힘들게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미친 짓거리고 잡아있어. 고모의 눈을 피해 고모부와 조카가 서로 좋아했다는 것. 과연 그럴까? 아이고 그럼 고모 알고 있었어요 그거? 어? 고모가 알고 계시냐고요? 고모도 알아고 그때 이혼을 뭐냐 한참 시끄러워 막 그랬어. 아니 고모는 뭐 잘못했구만요. 조카인지 이거 어떻게 또 이게 그것은 다들 혼자만 알고 있으라 해도 막 내 정신적으로 고발할 고소할까 누가 고소해? 고모가 정신적으로 고소해? 아 나는 한 상관없잖아. 나 빠지지. 그러면 우리 엄마가 고소를 해? 네.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. 저것들 지켜보자고. 문자하고 시기 여행원들 지켜보자고. 한번 해봐요.